안녕하세요. 세연의 바나나입니다. 오늘은 털형 유튜버 그리고 데드포인트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설명해야 되죠? 논현동입니다. 논현동에 네. 위치한 데드포인트 레슬링장에서 여러분들과 인사드립니다. 프로야왕 프로그램에서 네.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진 적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죠. 네, 그래서 어디서 씨름을 배울 수가 없을까, 강남에서 배울 수 없을까,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큰 도움 드릴 수 있을지. 아, 네. 제가 씨름의 여왕을 촬영하면서 나 너무 기술을 많이 모르니까 여기까지 찾아와서 저희가 사실 한번 와서 배워봤잖아요. 네. 근데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씨름은 배운 사람한테 못 당한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이게 진짜 뭐 피지컬이나 운동신경으로만 네. 되는 게 아닙니다. 아, 절대. 절대. 네. 씨름은 진짜 되게 디테일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 맞아요. 진짜 이 대한민국의 그런 국뽕. 이게 국뽕이 뭐예요? 국뽕. 아, 국뽕. 국뽕 모르세요? 네.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거 나한테는 뽕이 뭐? 뽕 맞았다는 거예요? 뽕. 아, 뭔가 애국심. 애국심에 네. 네, 그 넘치는. 근데 이제 또 씨름이 또 우리나라 거죠. 아, 그렇죠. 네. 우리나라 스포츠죠. 네, 코리안 트레디셔널 네. 벨트 레슬링. 네. 오, 벨트 레슬링. 벨트 레슬링. 네. 아, 그렇게 돼요? 벨트 레슬링이에요. 오. 씨름도 레슬링의 한 종류인데 오. 이제 삿발을 차고 네. 한다고 해서 벨트 레슬링. 아. 네. 좋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씨름을 한번 네, 해보시죠. 무릎 꿇고 앉아서 시작하시죠. 네. 네. 삿바 싸움 네, 삿바 먼저. 싸움. 아, 이게 보통 이쪽으로 놓기를 원합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당겨서 요게 이렇게 돌아와야 네. 네. 우리 한번 해볼까? 네, 그냥 한번 해볼까? 준비. 자, 준비. 시작. 자, 간단히. 여시. 야! 안 다리. 오, 배지기! 이야! 오, 배지기! 이야! 우리 씨름에서 들은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왔었거든요. 씨름이 좀 늘었는데. 아, 그래요? 응. 자, 근데 제가 한 판을 이렇게 딱 해본 결과 근데 안다리가 한번 올 때 처음에 보시면 약간 허공에 숭! 이렇게 한번 했어. 밭다리랑 안다리를 네. 이기기 위해서 네. 연습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밭다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 왼쪽으로 못 살리고 하나, 이렇게까지 막. 와. 하나. 아니, 지금 왼쪽 팔이 여기에 꽂혀가지고 여기 돼요, 진짜 돼요. 아프다. 이 밭다리 때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여기를 올렸을 때 상대방이 데미지가 장난 아니네요. 이 팔꿈치가 살아야 돼. 와. 그래야 이게 제껴지는 거예요. 이거 뭐 다리 아무리 써봤자 이거 상체 아 하면 끝난 거예요. 안 되면 안 돼. 그거 제가 못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오른쪽 보고 하나 가고 하나 갈 때부터 올려요? 네, 그때부터 가요. 아, 그때부터 하나. 아, 그렇지. 좋아. 이렇게. 근데 중심이 딸린 상태로. 아우! 딸린 상태로 가야 돼. 그렇지? 하나,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이게 이거 같이 가면서 다르죠? 다르죠? 밑으로 그냥 깔아버리니까 이게 이거를 나중에 모니터해 보세요. 이 자세가 다르다니까 진짜. 내가 느끼는 게 달라요 지금. 들배지기는 좀 배웠어. 어떻게 하는 거다 이건 아는데 다리 잡아잡고 허리 잡아잡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 여기서 이제 상대방을 들어요. 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털어낸다고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시간이 부족하니 들배지기 하는 척만 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내 몸쪽에 붙죠. 네. 거기에서 그다음에 땡겨. 오른쪽으로 땡겨. 그렇지. 그렇게 있어야 돼. 오른쪽으로 땡기고. 보이가 오른쪽으로 땡겨.
갔다가 거기서 왼쪽으로. 그렇지. 이거. 아,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아, 진짜 아팠죠. 괜찮아요. 아, 저도 모르게 못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못 붙이니까 어깨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해본 운동 중에 와, 그냥 제 몸무게 정도를 계속 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치. 계속 당기고 있어요. 여기서 날까? 파이팅. 나이스. 자, 잡고 당겨. 나이스, 이거야. 자, 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지금은 안 돼. 여기서 너무 힘들어. 됐어. 오케이. 여기서 이제 잡치기. 밧다리. 됐어. 오케이. 여기서 이제 잡치기. 밧다리.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하체가 힘이 진짜 많이. 하체가 아니라 전신이. 정신. 전신이. 정신이 혼미해요. 내가 만약에 80%의 힘을 쓰고 있었다면 기술들한테는 120. 맞아요. 이런 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처음부터 좀 게이지를 낮춰놔야 되는데 상대방이 계속 밀고 들어오면 제 자세가 무너지니까. 90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실은 그래서 힘들어요. 기술을 쓰려면 더한 힘을 써야 되니까. 맞아요. 깨달음이 계속. 이 운동은. 네.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렇다. 마무리하시죠. 아, 근데 이거. 이거지. 아. 오른팔. 오른팔 되게 중요해요. 갓다리는 오른팔. 빡! 어, 그거야. 자, 네. 만족합니다, 저는. 아, 좋습니다. 성공. 아, 근데 지금 마지막 것처럼. 네. 붙어 있었다, 안 붙어 있었다 느낌이 상체를 제가 팔꿈치를 썼냐, 안 썼냐의 그치, 차이인 것 같아요. 그치, 맞아요. 당겼다가 네. 집에서 명절이 이제 곧 다가오니까, 다 같이 삿발을 네, 사서 딱 씨름 삿발을 잡으시고 팔꿈치를 한번 꺾어보세요, 여러분. 제 지금 얘기하는 게 안 해보면 몰라요. 몰라.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씨름을 배워봤습니다. 아,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는 진짜 우승을 할 수 있는 비법을 확실하게 배운 것 같은데 저만 잘 해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씨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씨름님의 네, 우승을 기원하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 강수현 화이팅 하고 끝낼까요? 네. 강수현 화이팅! 화이팅!